how you love me electric like you do. Love it how you love me electric. 예우 인기 쟁패전 준결승 2구 변상일 구단과 강희페이 구단의 바둑입니다. 그저께 있었던 준결승 1국은 변상일 구단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던 바둑인데 그거를 역전을 당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다시 역전을 재역전을 해서 이기는 상황인데 패를 그냥 회피하면서 패싸움을 계속하면 이기거든요. 심지어 패감도 있어요. 근데 패싸움을 안 하고서 패를 양보하더니 반집을 집니다. 와, 그 바둑을 보는데 우라통이 터져서 오늘은 제발 좀 이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응원하면서 바둑을 봤는데요. 라이브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바둑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변상일 구단의 흑번이에요. 초반은 이런 진행이 흑이 좋습니다. 즉 백이 보통 원래 이쪽으로 막는 거거든요. 그거 아니고 이쪽으로 막았으면 여기에서 느는 거죠. 그리고 한 칸 뛰면 뭐 또 무상기 3-3에 들어간다든가 우하기에 둔다든가 하면 되는 건데 이걸 2단 젖히는 이 수법은 이게 물론 이제 중간은 간다라는 정석이고 정석이기 때문에 백이 손해라고 그래봐야 아마 반집 손해겠죠. 그렇지만 초반부터 왜 괜히 반집을 손해봅니까? 이렇게 돼서 흑이 약간 괜찮은 포석이에요. 여기에서는 이제 이 두 칸 낮은 협공이 제일 좋다라고 하고요. 아니면 보통은 이제 귀를 받는 건데 이쪽 좌변에 세력이 있으니까 공격형을 하려면 이렇게 두는 거죠. 근데 한 칸으로 뒀어요. 조금 포인트 깎였지만 지금도 흑이 좋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한 칸 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뛰지 않고 이렇게 우변을 오는 바람에 흑이 붙이고 끼울 때 밑으로 단추서 한 점을 먹으니까 이게 기분이 흑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걸 단수를 칠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빠져놓고 이렇게 단수쳐서 패를 들어가면 패감이 없어요. 백은 이거 하고 꼬부릴 때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 하면 패감이 없어 이렇게 양보해야 되면 이거 빵딴해서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백은 이거를 패를 들어올 수가 없다. 패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잡아야 되고 단수 한 방이 기분 좋죠. 이렇게 놓고 우변에 흙이 두니까 굉장히 좋은데 여기에서 백이 인공지능은 뭐 이런 데다 붙이는 게 최선이다 라는데 처음 두자마자 여기 둘 사람은 없잖아요. 당이페이 구단도 그수 못 두고 여기다 뒀거든요. 자, 여기에서 인공지능의 추천 블루스팟은 이렇습니다. 요거 하나 해놓고 이 자리 눈목자로 공격을 하고 이게 두 칸이니까 그렇게 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요 자리가 요런 모양에서 급소가 이 자리거든요. 그럼 날일자로 계속 얘를 압박을 하면 이게 한 2.2집 정도 승률 한 70% 정도 되는 흑의 진행입니다. 여기 두면 이제 하변을 둬서 좌변을 이거 공격을 와도 상관이 없어요. 이 돈은 쉽게 삽니다. 젖히면 이렇게 해서 쉽게 살아요. 살아놓고 나면 여기 또 나와서 끊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진행이 흑이 좋은 거예요. 근데 실전은 그냥 이렇게 우상기를 뒀거든요. 요것도 좋아요. 한 집 반 정도는 지금 좋습니다. 근데 이수도 좀 많이 들어왔죠? 좀 깊게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 두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깊게 들어왔으니까 이걸 선수하고 모자를 씌웠는데 모자는 좀 급해요. 그냥 인공지능 얘기는 이런 거 집어넣는 것도 좀 손해거든요. 자체로. 그냥 이 정도로 공격을 하는 게 제일 좋다. 넘자고 하면 요거 하나 빠져놓고 못 넘게 하고요. 그리고 이쪽 변에서 안정하려고 하면 상변을 지그시 눌러갑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씌우는 거예요. 씌우는 것도 이 정도로. 이렇게 씌워서 세력을 쌓으면 이도는 어차피 못 잡겠죠. 못 잡겠지만 이 세력으로 이두점을 공격하면 흑의 70% 이상의 승률에 2.4집 좋다. 이런 건데 지금 실전은 좀 급하게 공격을 하다 보니까 한 집 정도로 우세함이 깎였고요. 이 수도 여기 한 칸 뛰고 이런 게 좋아서 차이가 계속 좁혀지고 있는 와중에 여기서 원래 백이 이렇게 끼워 이어야 되거든요. 이게 조금 이득이에요. 백의 입장에서. 근데 이걸 끼워 있지 않고 그냥 넣는 바람에 흙이 이렇게 받아주니까 여기가 깔끔하잖아요. 약간 끼워 이어갖고 좀 단점이 남는데 그게 없어서 흙이 조금 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흙이 한 집보다 조금 좋은 상황이고요. 요또 날일자도 좋은 행마입니다. 그래서 흑이 좋은데 이수 왔을 때
이것까진 괜찮아요. 뭐 그렇다 치지만 원래 중앙 쪽을 두는 건데. 그 다음에 여기를 선수하고 여기 운수가 이상하거든요. 그러면 변산일 구단 원래 끊고 싸우는 거 좋아하잖아요. 원래 공격자라는 기사잖아요. 그러면 이봐도 공격해야죠, 지금. 요거 입구자 넣어서 막으면 요거 하나 빠져놓고요. 딱 끊고 싸우는 거예요. 이거 끊고 싸우면 되잖아요. 여기 두면 여기는 안 끼워요. 끼우면 이렇게 나와서 양단수로 이쪽 어느 한쪽 잡히는 게 있으니까 거기는 끼우지 않고 이렇게 늘어놓습니다. 받으면 쉬워요. 이거 둘때 요거 하나 나와놓고 그리고 막으면 여기를 이쪽에 흑돌이 선수잖아요. 이거 없을 때 요게 되어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고 막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 백을 신나게 계속 공격할 수 있어요. 지금 흑은. 근데 왜 이거를 안 하죠? 봐도 이렇게 싸우는 게 원래 변산일 구단의 주특기인데 이걸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밀고 나가니까 꼭확 이어서 별로 우세한 게 없습니다. 지금 이수도 별로 좋은 모양이 아니에요. 들려면은 이쪽으로 하는 게 하나 선수해 놓고 받을 때 둔다면 모를까 이렇게 두니까 이상하거든요. 아니면 이수는 중앙을 두던가. 근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여기다 둘때 백이 바로 이렇게 둬서 이거 있게 강요하면은 백이 좋아요, 이미. 거꾸로 역전되는 겁니다. 근데 실전은 그 요수를 백도 못 뒀기 때문에 그냥 5대5에서 흑이 약간 좋은 정도. 거기서 요거까지 받아준 건 백도 좀 심했죠. 연결한 건 튼튼해서 좋은데 좀 심해요. 그러면 이렇게 가서 이쪽이 흑 모양이 좋아서 지금 흑이 기분이 좋거든요. 그리고 중앙으로 나왔을 때 그냥 편안하게 좀 복잡하지 않게 요건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선 이쪽을 그냥 치우는 게 좋죠. 왜냐하면 이쪽의 흙 모양도 약점이 좀 있어요. 이런 거 나오면 연결해야 되는 겁니다. 빨리 연결을 해서 내 약점을 지켜놓고 상대방이 두면 다 받아주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쪽이 어느 정도 집이 날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거의 그래도 두집 가까이 흙이 좋은 진행이에요. 근데 이거를 단점이 있는데 왜 이쪽으로 둬서 내 단점으로 백 쪽이 나가면 여기 단점이 노출되잖아요. 왜 그렇게 두고 이것도 빨리 이걸 왜안 했는지. 결국은 백이 이도를 교환을 이렇게 하면서 이쪽에 그 활용하는 걸 못했잖아요. 그래서 백이 또 조금 따라붙었고요. 입구자 올때 이거 하고 여기 지킨 것에서 아직 크기 조금 좋기는 좋은데 자, 이렇게 들어올 때 이게 하고요. 한칸뜰 때도 여기는 이렇게 틀어 막는 게 좋거든요. 들여다본 것도 좋아요. 근데 들여다보지도 않고 들여다보고 틀어막는 것도 다 좋은데 여기를 지키니까 지금 이쪽이 더 넓어요. 이거 나쁜 수냐? 뭐 나쁜 수는 아니고 한집 정도 까먹은 수인데 어쨌든 아직은 좋으니까 여기까지 오니까 여기 두는 거 여기 건너붙이는 거 이쪽 나오는 거 약점이 계속 노출되고 있거든요. 그럼 뭔가 거기를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고 요거 들여다보고 요거 들여다보고 거기까지는 좋아요. 저 치는 거 이것도 선수니까 좋아요. 여기 이은수가 지금 약점이 여기가 아니라 이쪽이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약점을 지키려면 어딜 둬야 되는 거냐? 여기를 이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백이 그동안 이런 거좀 반발을 해서 빨리 여기 흑의 약점을 공격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 했기 때문에 여기를 이어두면 흑이 더 좋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흑의 승률이 80%에 3집 유리한 거예요. 근데 백이 꿋꿋하게 참고 있는 거잖아요. 꿋꿋하게 참고 있을 때 지켜놔서 아 백을 닥쳤던 개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데 실전은 여기를 그냥 이으니까 요거 선수하고 여기서도 빨리 이거 해야 돼. 이쪽보다 이쪽이 더 커요. 이거를 귀를 잡았습니다. 귀두점 잡고 원래 귀는 백이 젖혀서 호구 치면 편하는 건데 귀를 잡았잖아요. 그럼 실리를 또 이득 봤습니다. 그런데 백이 또 여기를 뒀어요. 빨리 여기 보강해야죠. 이거 왜 보강을 안 하는지, 왜 지킬 때를 안 지키는지 보다가 숨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왜안 지킬까요? 상변을 두고 이거 두고 어디서든 빨리 여기를 지켜야 돼요. 요걸 지켜놓으면 뚫고 나 어느 한쪽을 끌면 이쪽에서 득 보는 게 있어갖고 살아있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둔 다음에 이거를 오니까 이미 흙이 좀 상했어요. 여기서 좀 당했죠. 어떻게 한 번에 다 연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거 받으면요. 여기 두는 순간에 이 아래쪽을 살리기가 힘들어요.
젖힐 때 늘면 여기 뚫어서 끊는 거하고 여기 끊는 게 맛보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 두고 이렇게 입구자로 연결했는데 확 젖히니까. 여기서도 사실은 그 마지막 희망입니다. 여기를 끊으면 흙이 아직 조금이라도 좋아요. 한 반집이라도 좋습니다. 여기를 단수 칠 때, 이렇게 단수 쳐서 이쪽 다 희생하고 살아놓는 거예요. 지금 귀를 잡았기 때문에 이쪽에 좀 잡히는 맛이 남아도 괜찮습니다. 귀를 그냥 잡았잖아요. 원래 패나는 건데. 여기는 살아있습니다. 여기 놓으면 사는 거하고 이쪽에 또 구수한 집이랑 맛보기로 살아있어요. 이렇게 살아놓고 두면 아직 흙이 뭐 반집이라도 좋다. 이런 건데, 갑자기 여기에서 이거를 끊고 단수 칠 때, 이거 나가면 단수치 이렇게 이어갖고 여기서도 빨리 어떻게 이쪽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끼워 이으면 목숨은 건질 수 있습니다. 역전은 이미 됐어요. 역전은 이미 됐지만 이렇게 두고 뭐 여기를 뭐 이렇게 뚫고 이렇게 단수치고 뭐 이런 거 두면은 여기를 끊어서 이제 안에서 살자고 하는 거죠. 이렇게 두고 밀고 단수치고 이렇게 둬서 이걸 따면, 뭐, 이렇게 어디를 두면 살잖아요. 살면, 뭐, 그럭저럭 좀 개가 됩니다. 왜냐면 귀는 잡았잖아요. 여기 좀 죽어도 두집반 정도 불리하지만, 봐도 길게 둘수 있습니다. 실전은 이걸 단수치더니, 이어주니까, 여길 단수쳐서, 이거를, 이렇게 나갈 때, 이거, 이렇게 받았는데, 만약에 이거를 있잖아요? 바둑 여기서 끝나요. 이 단수 치면 대책이 없잖아요. 나갈 때 이렇게 쳐서 이게 다 죽습니다. 왜 바둑이 뭐들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 단수 치고 이것 또 이렇게 단수 친 덕분에 이렇게 이두 점이 요석이 죽었어요. 물론 흙은 이렇게 둬서 대만은 살았죠. 근데 이거는 이미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백이 계속 좋습니다. 세집 정도 불리한데, 잠깐 따라갈 기회가 오긴 와요. 요 끊어 먹은 것도 그닥 좋은 작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백이 더 두텁잖아요. 그리고 단수치고. 단수쳤을 때, 사실 백이 유리하니까 양보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패싸움을 들어온 거는, 당위패가 변사일 구단한테 마지막으로 준 찬스 같은 거예요. 이거 따내고, 이건 받아야죠, 일단. 그리고 나가고. 이렇게 돼서 좀 추격이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건 받아야 되고, 딸 때, 여기 패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둘때 이것도 받고, 여기 나와서, 요것도 좀 손해입니다. 그냥 막는 게 정수예요. 이렇게 패를 따내고, 결국은 패감이 없어서 이런 거 계속 쓰고 있는데, 다 받아먹는 거잖아요. 조금씩 흙집이 늘어나고 그래서 차이가 줄었습니다. 여기 패감 쓰고, 따내고, 여기 둘 때, 요거 받아서, 요것도 좀 이쪽에 활용할 수 있어서 괜찮거든요. 자, 이것까지 하고, 여기 둘 때, 이거, 뭐, 별로 좋은 수는 아닙니다만, 뭐, 그렇다 치고, 여기 들여다보고, 폈다고, 여기를 땄을 때, 이게 굉장히 작아요. 중앙을 다 먹자고 하는 건데, 이 흙돌이 백돌을 잡는 것도 있으니까, 사실 지금 그냥 있는 게더 득이에요. 있고, 이거 잡히면, 이거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고, 이쪽을 두면, 개가 맞출 수 있습니다. 조금 불리해요. 그러지만, 개가 바둑이에요. 근데 실전은 여기에서 이걸 단수쳐서 레이스를 쳤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끊었어요. 펫 요걸 안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진짜 어느 정도 추격할 찬스가 지금 온 거예요. 여기서 이거 입고 패를 따고 이제 이 대마 관계상 이었는데 땄을 때 패싸움을 해야죠. 지금 요 덕점 잡을 수 있는 거가 있는 건데 이 패를 갖다 그래서 흙이 백이 따놓은 거거든요. 해야죠, 지금. 그저께 패싸움을 안 해갖고 패했는데, 오늘 또왜 패싸움을 안 해요? 지금 여기 패감 있잖아요, 이거 들여다보는 거. 하나 밀면 받아주고, 여기 붙이면은 끊어요. 이렇게 해서 이쪽 괴롭히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두면 둬서, 이렇게 하면 이쪽 패를 따내, 요거, 한점 따내는 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두면 이거 따내고, 이렇게 두면 다시 이거 패싸움 따내는 거 있잖아요. 석점 잡는 거. 그리고 여기 뚫는 것도 남고. 이거 반집밖에 안 불려요, 흙이. 지금 요거 죽었다 하지만 이거 잡았잖아요. 그리고 또 싸우다가 여기도 또 잡았고, 여기 또 끊어먹는 게 있고.
그래서 이 패를 이기고 그러면은 그 반집 승부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찬스입니다. 왜 패싸움을 할 찬스가 올 때마다 패싸움을 안 하고 이 패를 따는데 패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양보를 하고 후퇴를 합니까? 아니, 바둑에서, 고수들의 바둑에서 패싸움을 회피하고 바둑 이기는 사람 본 적이 있으세요? 패싸움을 안 하고는 바둑을 못 이겨요. 패싸움 반드시 너무 많이 이겨갖고 할 필요도 없다. 이거 아니고는 조금 불리하던 팽팽한 바둑에서는 패를 물러나서는 패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패싸움을 해야죠. 이거 패를 안 하고 이렇게 회피한다면은 찬스가 없습니다. 여길도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 선수로 이게 넘어가는 거랑 하는 거를 끝내기도 득이고 넘는 것도 보겠다 한 다음부터는 차이가 얼마 안 나요. 한집 반, 두집 반, 뭐요 정도 차이지만 이것도 또 작아서 차이가 다시 더 벌어지게 됐는데 여길도서 이렇게 두게 하는 게 정수거든요. 이게 집으론 이득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패를 따서 어떻게든 뭐 패를 이기든지 해야 개가 바둑이 되는 거를 이쪽을 둬서 이 패를 또 하게 되는데 역시 뭐 패는 이길 수 있더라도 불복을 하니까 별볼 일이 없어요. 이렇게 따고 여기는 이제 와서 이 패감을 쓰고 패를 땄는데 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밖에 못 두는 게 지금 패싸움으로 이걸 이겼다 이걸 따내면 여길 따내요. 이거 이 패를 이기면 뭐합니까? 이거 따내서 이렇게 따내면 뭐 이거 석점 먹는 것보다 이쪽에서 손해 보는 게 이렇게 되면 결국 이렇게 되면 이 손해가 더 크죠. 석점 먹은 것도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는 그거 따내지도 못하고 양패성이라 이렇게 두고 연결해서 살고 요거 살아가고 이거 하나 선수했지만 그것뿐이잖아요. 그리고선 요거 선수하려고 해서 뭐 이건 선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막아서 여기를 집으로 만드는데 이미 한세집반네집 불리예요. 이렇게 두고 이거 입구자도 큰 끝내기잖아요. 여기 두니까 이거 넘어가 버리고 살고. 이렇게 둬서 여기 건너붙이는 것까지 당하니까는 뭐 대책이 없습니다. 뭐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니 저는 이 바둑 보면서 제일 답답한 게뭐 바둑을 질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 다진 상황에서 이 패는 왜 아니에요? 이거 안 입고 이 바둑을 이길 수 있나요? 패를 버텨야 될 때는 하나도 안 버티고 이건 패로 버틴다는 건 이건 돌을 던질 때 하는 건데 돌을 던지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패 땄을 때 던지던가. 이거는 뭘 하자는 건지. 아, 참. 구경하는 사람은 울화통 터지는 바둑을 둬서 여기까지 둔 다음에 여기서 던졌는데, 아, 참. 그저께하고 오늘 변상일 구단이 싸움을 안 하고 패를 회피해서 바둑을 지는 장면은 솔직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바둑을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죠. 실수할 수도 있고 다 좋은데, 바둑 두는 사람이 패를 피하고 중요한 승부처에서 그냥 거저 이기려고 한다. 그렇게 후퇴하고 이기는 바둑은 세상에 없어요. 다음번에는 오늘의 패배를 거울 삼아서 꼭 제대로 싸워서 이겨주길 바랍니다. 변상일 구단은 실력이 강한 기사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변상일 구단 실력이면 세계대회 여러 번 우승하고도 남았어야 되는데 아직 세계대회 우승 못했잖아요. 제발 이런 패만, 뭐 이거 비공식 대회 뭐진거 괜찮습니다. 요번 거를 그냥 교훈 삼아서 다음번에는 제대로 싸워서 꼭 이기고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변상일 구단, 다음번에 꼭잘 둬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